안녕하세요. 파고다에서 토플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지연입니다. 오늘은 토플 리스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초부터 실전까지 차근차근 담은 파고다 토플 70플러스 리스닝 교재와 인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토플 리스닝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지문이 있는데요. 하나는 컨버세이션이고 하나는 렉처입니다.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교수님 사이 혹은 학생과 교직원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길이는 보통 3분 정도가 되고요. 한 지문당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저희 70플러스 교재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5문제로 연습을 시작하지는 않고요. 3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4문제, 5문제 이렇게 늘려가는 형태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문의 종류인 렉처의 경우에서는요. 쉽게 얘기해서 교수님의 강의라고 보시면 돼요. 다양한 학술 주제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문의 길이는 보통 6분에서 8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문당 6문제씩 출제가 돼요. 이 렉처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재에서는 3문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문제를 늘려나가는 형식으로 여러분께서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저의 강의는요, 총 24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 1강에서 2강까지는요, 베이직 스킬스를 다루는데요. 이 베이직 스킬스 안에는 소리의 변화, 그리고 노트 테이킹 스킬, 그리고 긴 문장 끊어읽기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트레이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3강에서 12강까지는 컨버세이션 파트를 다루는데요. 컨버세이션 파트의 모든 유형의 핵심 전략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짧은 지문들을 여러분께서 듣고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각 유형별로 감을 익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강에서 22강까지는 렉처 파트를 다루고요. 이 렉처 파트도 이 핵심 전략들과 짧은 지문들을 통해서 각 문제들을 여러분께서 연습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3강과 24강에서는 실전 난이도와 똑같은 액추얼 테스트를 여러분께서 풀어보시게 될 거예요. 저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제가 집필한 책의 모든 문제들을 제가 직접 풀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을 할 때요. 70 플러스 레벨에 있는 분들의 고민이 무엇인지 제가 생각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요. 그 결과 꼭 필요한 것들만을 담았고요.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바로 기초 트레이닝부터 유형별 학습 전략, 그리고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다시 듣고 풀어봄으로써 노트 테이킹 전략부터 오답 제거법까지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고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논리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토플 70 플러스 리스닝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토플이 아예 처음이셔서 아주 쉽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웬만큼 들리긴 들리는데 문제 접근법을 몰라서 오답률이 높으신 분들, 그리고 아예 기초 실력이 부족해서 트레이닝이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저의 인강과 책으로 공부하시면 혼자 공부할 때 생기는 궁금증이나 답답함이 많이 해결이 되실 거예요. 저의 책과 인강만으로도 충분히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게끔 아주 꼼꼼하게 제가 수업을 준비하였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셔도 될것 같고요. 그럼 토플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전략적으로 토플 리스닝 공부를 해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 자, 그럼 저의 강의에서 뵙겠습니다.